뮤지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지금 막 여자랑 남자랑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내용이 대충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서 보셨겠지만, 약간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데, 이것 좀 알려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인데, 첫 번째 보면서, Thanks for seeing me on such a short notice. 그래서 이제 약간 잠깐 만나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제 미스터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미스 로켓이. 그러니까 카운슬러가 문제 없다. 그러면서 Are you ready to declare your declare가 major라는 거는 전공이고요. 너의 전공을 declare 정했냐? 정했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정했니? 그러니까 I could use some advice first. 우선은 사실은 몇개 어드바이스를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What can I do for you? 뭘 도와줄까라고 하니까 I want to take charge of를 하고 싶대. 혹시 take charge of 뜻이 뭐야? 책임지다. 또는 이제 요 뮤지엄을 언젠가는 someday 언젠가는 책임을 지고 싶다. 그래서 overseeing 하고 싶다는 거야. 뮤지엄 컬렉션을. oversee가 무슨 뜻이냐면 관리 감독하다라는 뜻이거든.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5번 위잖아요.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하고 싶다는 거야. 뮤지엄 컬렉션들을. by 뭘 해서? managing 관리하는 거지. acquisition, preservation 또는 뭐 display. Sounds like a dream job이래, for me, 나에게는. 근데 매니징은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에퀴지션이 획득, 프리저베이션이 보존, 그리고 이제 이 아티팩트들을 디스플레이, 아티팩트가 유물이니까, 유물을 디스플레이, 프리저베이션 보존, 에퀴지션 획득이라는 게왜 들어가냐면은, 혹시 그 큐레이터들이 돌아다니면서 신진 아티스트 같은 거 발굴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좀 괜찮다 하는 애들을 좀 발굴을 한단 말이야, 그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보존하고, DP를 하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이제 획득을 하는, 이런 걸 관리하는 걸로 본인은 뮤지엄 컬렉션을 overseeing 하는 게, 그게 sounds like 나에게는 dream job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걔가 물어봐. What are the requirements가 뭐냐? requirements 진짜 중요한 단어고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requirements는 필수 조건이 뭐냐? 그럼 나뭐 해야 돼요? 이런 거죠.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sounds like. 아, 너네 you want to curate 하고 싶은 거구나? 뮤지엄 큐레이트 되고 싶구나. As you might guess, 너도 알다시피 you will first, 우선은 need to. You will first need to, 뭐가 필요하냐면, complete, 완전하게 해야 돼. You are bachelor degree요. Bachelor degree에서 degree가 학위야. 물론 정도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학위로 가는 게 맞고, bachelor가 뭐냐면 학사거든. 대충 알려줄까? 그, 단계가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 속사 박사. 오,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학사가 배첼로라고 나와 있는 여기 스펠링 뭐냐? 배첼로라고 나와 있는 요거랑 그 다음에 석사가 마스터고요. 그리고 닥터예요. 박사가 닥터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저도 학사까지만 있는 거고요. 4년제를 나오면 합당 거고 석사는 이제 대학원 가서 2년에서 3년 정도 하면 석사가 되고요. 거기에 박사는 2년에서 3년을 더하면 박사가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박사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뭐. 네. 우선은 요렇게 얘가 뭐가 필요하대? 아, 배첼러스 디그리요.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요거는 첫 번째네요. 1번. 1번으로 필요한 거는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 맞다, 안다. Yes, but 이 대학교는 doesn't offer, 제공하지 않는다. 뮤지엄 스터디 디그리를. 그러니까 뮤지엄 학위 있나 봐. 박물관 학위. 박물관 학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I'm actually thinking about transferring을 지금 생각 중이다. Transferring 뭐냐? 니네 이 단어 아는데? Transferring을 생각 중이래잖아. 전과? 전학? 전과? 그럼 여기는 대학교니까 전과? 편입? 이러겠죠. 네. 이 대학교는 안 된대잖아. 그래서 나는 편입을 좀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don't do that. 그러지 말래. 언더그레이트, 오늘 나온다. 언더그레듀에이트 뭐야?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학위. 너의 대학생 학위에 아트랑 히스토리랑 알키오로지가 나오는데 알키오로지가 무슨 뜻이냐면은 고고학이거든요. 고고학, 너의 이제 예술학, 뭐 역사 그외 관련된 필드도 이제 just fine, 괜찮아. 박물관 학위 굳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술사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미술 무슨 르네상스부터 막 낭만파, 야수파 그런 거다 하는 거 있어요. 미술사학이라던가.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괜찮다. 관련만 있으면. 아, 대처 릴렉. 대처 릴렉 하는 건 다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컨 스텝은 뭐냐?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나오고요. 모월 스쿨, 학교를 더 다니래. 어휴. 요즘 날 같은 경우는 마스터 디그리도 이제 리퀴짓이래요. 프리 리퀴짓. 필수 조건이에요. 마스터 디그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석사요. 석사학위도 역시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필수 조건이래. For 뭐함에 있어? 랜딩함에 있어. 큐레이터 포지션에. 랜딩함에 있어? 랜딩함에 있어가지고 마스터 디그리도 필수적이다. 랜드가 뭐겠냐? 땅 말고. 아는 데리네. 랜드. 뭐? 안 착하다 아닐까? 착륙하다. 랜딩합니다. 비행기 랜딩한다고 하잖아요. 네. 안 착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큐레이터 직장에 랜딩하는데 되게 필수 조건이 바로 마스터 디그리라는 거야. If you really want to. 근데 네가 만약에 get a leg up on. leg up on. 이게 한발 앞서 나간다는 뜻이야. 이 컴페티션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왜냐면 여기에 다 큐레이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든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이 컴페티션에서 네가 만약에 한발더 앞서 나가고 싶다면 I would recommend, 추천하고 싶어. Going for two master degree. 어휴, 석사도 두개 학위를 하래. 한 개는 museum study. 한 개는 academic specialty. academic specialty, 그러니까 한 개는 박물관 학으로 따고요. 한 개는 학업적, 학문적인 전문성 영역으로 하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것 같아. 한 개는 박물관 학, 한 개는 뭐 서양 미술사 이런 거를 하든가 동양 미술사를 하든가 뭐한 개는 스페셜티로 하나씩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It's not necessary to get two. 두 개를 하는 게 필수적인 건 아닌데, but like I said, 내가 말하고 싶은 건 it has 도움이 되긴 할 거야. 뭐 네가 한개 있는 애랑 두개 있는 애 있으면 두개 있는 애가 약간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에 대체 lot of schooling 공부 많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스텝 3는 이제 세 번째는 대리 큐레이터 잡을 얻는 거겠죠? 그래서 3번. 그랬더니 actually no래요. 아유, 세 번째는 뭐여야 되냐? You will need to get some real world experience를 해야 되는데 real world experience가 뭐겠냐? real world. 시상경. 시상경 이게 뭘까? 인턴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오호 이게 세 번째. 어휴, 학교 더 다니고, 그러니까 마스터 디그리를 따야 되고, 다음 세 번째는 리얼 월드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뭐 어시스턴트는 보조잖아요. 보조로 일한다거나, 어소시에이트가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 직원으로 일한다거나, 이렇게 일하면서 이거로서 일을 해라. 투 뭐를 하면서 바로 프랙티컬 리더십 스킬을 혼하기 위해서. 혼이 동사거든. 갈고 닦다야. 갈고 닦다. 연마하다라고도 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갈고 닦다? 혼? 혼을 넣어 갈고 닦다.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연마한다는 것은 혼을 넣어서 막 이제 칼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프랙티컬이 실제적이니까 실제적이고 리더십 스킬을 이제 연마하기 위해서 리서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인턴으로서 일을 해라라고 하네요. After a few years, 그리고 한몇년 정도 지나면 you will be ready to, 넌 준비가 될 거다. 큐레이트 할 준비. 스몰 뮤지엄 서멀. 너무 슬프지 않냐? 야, 석사 따고 학사 따고 석사 따고 지금 인턴까지 했는데 어디 변두리 서멀의 스몰 뮤지엄의 큐레이트가 될수 있을 거래. 그렇게 되면. 뭐 너무하네. 이렇게 할수 있대.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it.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뭐 큐레이터 작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왔는데요. 그러면 바로 한 번만 더 들어보면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아, 이거 해체 봅시다. 들을게요. 들으면서 하나씩 노트테이킹 넣어보겠습니다. 토플 리스닝 1. Listen carefully to part of a conversation in a guidance counselor's office and take notes in the blanks provided. You will hear a conversation only once. Therefore,
After taking notes for 10 seconds, go on to the questions below. Thanks for seeing me on such short notice, Ms. Long. No problem, Will. Are you ready to declare your major? I could use some advice first. What can I do for you? I want to take charge of a museum someday, overseeing a museum's collections by managing the acquisition, preservation, and display of artifacts sounds like a dream job for me. What are the requirements? Sounds like you want to curate a museum. As you might guess, you'll first need to complete your bachelor's degree. Yeah, but this university doesn't offer a museum studies degree. I'm actually thinking about transferring. Don't do that. For your undergraduate degree, art, history, archaeology, or some related field is just fine. That's a relief. What's the second step? More school. These days, a master's degree is a prerequisite for landing a curator's position. If you really want to get a leg up on the competition, I'd recommend going for two master's degrees, one in museum studies and one in an academic specialty area. It's not necessary to get two, but like I said, it helps. Wow, that's a lot of schooling. Step three is getting a curator's job, right? Actually, no. You'll need to get some real-world experience. For example, work as an assistant or research associate to hone practical and leadership skills. After a few years of that, you'll be ready to curate a small museum somewhere. Thanks, Ms. Long. I appreciate it. Number one. Why does the student visit the guidance counselor? Listen again to part of the conversation, then answer the question. As you might guess, you'll first need to complete your bachelor's degree. Yeah, but this university doesn't offer a museum studies degree. I'm actually thinking about transferring. Don't do that. For your undergraduate degree, art, history, archaeology, or some related field is just fine. Number two. Why does the guidance counselor say this? Don't do that. Number three. According to the guidance counselor, which of the following is necessary for employment as a museum curator? Retirement가 필수 조건이고, 뮤지엄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첫 번째, bachelor's degree. 바로 이 학사학위가 필요하고요.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 유니버시티가 뮤지엄 스터디 디그리를 제공하지 않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괜찮다. 만약에 디그리가 아트랑 히스토리랑 아키올로지 그게 등등 비슷한 것만 연관이 돼 있다면 뭐 상관이 없다. 아키올로지가 고고학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투 마스터스 디그리요. 두 개의 마스터 디그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썼는지 모르겠는데 나오거든? 되게 금방 지나가는데 It is not necessary. 필수적이진 않은데 네가 만약에 경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추천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좋은데 필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뮤지엄 스터디로 한개 하고 아카데믹 스페셜티 에어리아로 한개 해서 이게 두 가지의 이중 전공을 하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이제 뭐냐? 그러니까 리얼 월드 익스피리언스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든가 아니면은 리서치 직원으로 어소시에이트 직원으로 일을 하든가. 그래서 혼 갈고 닦아라. 프랙티컬 실제적인 거 이제 리더십 스킬을 열심히 갈고 닦아라. 그러면 네가 뮤지엄을 큐레이트 할 만한 준비가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했었죠.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골랐을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문제 풀었죠? 한 개씩. 왜 스튜던트는 가이던스 카운슬러니까 상담 선생님인데 상담 선생님한테 왜 방문을 했을까요?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답은 뭐게? 다 말해! 답 뭐야? 왜 방문했어? 왜? 손을 들어봐? A번의 손! 니네 A번 다 맞춘 대답을 왜안 하는 거야? 틀릴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야? 답 A번. 그 뮤지엄 프로페션에서 프로페션이 직업이거든, 직업. 그래서 뮤지엄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지금 간 거죠. 괜찮죠? 예. 네. 그다음에 왜이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Don't do that 이거거든요. 그러지 마를 왜 말했지? 찾아봐. 그러지 마. 흔들어 보겠습니다. A번 손, B번 손, C번 손. 그래. C번. Better opinion을 제안하고 싶었거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무슨 전과야. 무슨 편입이야. 그냥 그런 비슷한 과를 하고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를 좀 많이 들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뮤지엄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이거에 이제 고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수적인가요? 무엇이 필수적인가요? 이거 많이 틀렸다. 다 골랐어요. 1번 손, 그러니까 A번 손, B번, C번, D번. 답이 나눴어. 우선 지금 자신감이 없어. 이거 다 뭐냐면요, 여러분. B번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 이번 되게 많이 안 들었다고, 손이. 야, 우선, 뮤지엄 스터디 언더그레이드웨이트 디그리라는 건 대학교 학위가 무조건 뮤지엄 학위여야 된다는 거잖아. 이거였나? 필요 없다고, 그냥 비슷한 것만 이어도 괜찮다고 이러지 않았어요? 괜찮죠? 다음, 세 번째로 보면, 두 개의 마스터 디그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근데 not necessary.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나와요. 이게 약간 헷갈렸겠죠. 다음에 D번이요. 큐레이터의 추천서죠. Recommendation letter가 추천서 필요했나? 이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아니, real life, real world experience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답은 B로 가. 조금 마지막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다음.